씨도 가수 외에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. 저는 보컬 트레이너로 조금 네, 활동을 했었어요. 보컬 트레이너 가르치는 걸로요? 누구 가르쳤었어요? 따지시는 거예요? 왜 따지는 거예요? 아, 그랬나? 제시카 씨. 아, 제시카도 있었어요? 네, 제시카 씨도. 네. 아, 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누구? 제시카도 네, 했었던 것 같고, 서연이. 아, 손혜 씨, 서연 씨. 네, 티파니, 누나. 누나 설리. 누나 씨. 설리 씨. 네. 가장 독특했던 우리 손혜 씨 때 멤버 누가 있을까요? 다들 지금처럼 이렇게 가창력은 굉장히 출중하지만 예. 좀 고집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. 고집. 아 궁금하다. 서현이가 아니 아니에요? 네, 전혀 또 안 그런 이미지잖아요. 예. 근데 그 자신만의 색깔이 있어요. 반항아 스타일이었어요? 근데 대놓고 또 그건 싫은데요?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. 그렇게 안 하고 아 그렇군요. 네 알겠습니다. 해놓고 이제 계속 똑같이 하는. 앞에서는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약이 돼서 소녀시대 안에서도 좀 자신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.